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이제 총선이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총선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터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요, 어제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요,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포를 편입하면 서울 서부권 배후 경제권도 발달시킬 수 있고 김포의 해외 무역, 외국 투자, 관광 등이 서울시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면 알겠지만요, 김포는 서울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의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 김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인천은 서울과 한강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김포는 인천보다 북쪽에 있어서 그게 바로 서해에서 한강 백길이 이제 김포 서울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서울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김포시가 이걸 원하고 있어요. 김포시의 건의를 당이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김기현 대표가 이게 김포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서울과 맞닿아 있는 주변 도시 중에 상당수가 행정구역만 서울만 나눠져 있을 뿐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자 문화권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지자체끼리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생활권을 과감하게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 출퇴근과 통학이 서울과 직접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요, 서울 인근 도시 김포뿐만 아니라요, 김포 한강 끼고 있는데 한강 이남은 김포고 한강 이북은 고양, 일산이 있는 고양시가 됩니다. 그리고요, 서울 옆에 구리시, 그 광진구 옆에 바로 구리시가 있죠. 그 밑에 하남시가 있죠. 여기는 강동구하고 맞닿아 있죠. 과천 또 광명 이런 데는요, 과거에도 서울 지역번호 02 같이 썼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생활권과 그 실제 출퇴근이라든가 통학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지금 김포의 경우에는 김포시 추산으로는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주거만 김포에서 하고 실제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서울에서 한다. 그런 점에서 이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게 불편만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원래 이게 서울 김포 이슈는요, 이른바 9호선 김포 골드라인, 그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상 촉발시킨 것은 누구냐, 이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입니다. 김동연 지사가요, 뭘 했냐 하면은 경기도를 남도 북도로 분할하자, 경기도를 남도 북도로 분할하자 이렇게 나오니까요, 김포가 지금 경기도 이 소속인데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김포는 서울의 서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도라고 하기도 뭐하고 북도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김병수 김포시장이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도가 남도와 북도로 나뉠 경우 김포시는 경기 남부에 포함될 수도 있고
북도에 포함될 수도 있다. 왜냐면 서울에 바로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김포시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경기도보다는 서울, 인천, 아, 여기 가깝지 않느냐. 아, 그런데 경기 남도에 포함되면 그냥 섬처럼, 외딴섬처럼 떨어지는 모양새가 되고, 북도에 포함되게 되면은, 아, 한강을 건너와야 된다. 한강을 넘어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김포, 그리고 우리가 김포하면요, 무엇보다도 김포공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서구에 위치해 있어요. 이 과거에 보면요, 서울이 이렇게 쭉 보면 확장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아, 확장의 역사를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강서구, 양천구, 아, 서울의 서쪽 부분이죠. 여기가 이전에는 김포시였다가 서울시로 편입된, 아, 63년에 서울이 이제 60년대 팽창하고 70년대 팽창하면서요. 지금 강남도요, 옛날에는 딱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였던 게 이제 70년대 서울로 편입이 돼서 지금 서울의 가장 노른자의 땅, 이게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였던 땅입니다. 근데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서울의 노른자의 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김포시는, 에, 지금 김포공항 있는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 서울에 내준 거예요. 어, 그런 점에서 김포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서울과 가깝지 경기도는 아니다. 굳이 서울 빼고 얘기하더라도 김포는 인천과 가깝지, 에, 경기도는 아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여기다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경기도를 남도 북도로 나누겠다고 하니까 이게 애매하게 돼갖고요. 에, 그, 뭐, 서울 바로 왼쪽에 붙어있던 김포시에서, 아, 이럴 바에야 우리 그 지옥철 문제, 김포 골드라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훨씬 더 수도고, 어, 재정도 조금 더, 에, 예, 인구, 어, 한 명당 예산 보면 더 빵빵하고, 그러니까 서울시로 붙어갖고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 서울로 편입되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경기도민에서 서울시민이 되는데, 그래도 경기도민보다는 서울시민이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등등. 그 다음에 김포가 서울이 되면 우리 아파트 값도 또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요, 어쩌다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아, 수도권 총선 승리 전략의 가장 핵심 컨텐츠로 상당 기간 검토돼 온 것입니다. 예, 그 국민의힘 관계자가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가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예,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시 등은, 아, 편입 초청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되는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공약으로 삼기 위해 상당히 오래전부터 밀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하면서, 이게 이제 메트로폴리탄 개념이죠. 뉴욕도 메트로폴리탄 개념이 있고요. 우리 옆나라 일본도요, 거기도 도쿄도 메트로폴리탄입니다. 도쿄 보면요, 도쿄도라고, 그 도자는 우리 경기도, 경상도 할 때 도자가냐, 도시 할 때 도자인데, 그 도쿄도 안에 보면요, 안에가 23구, 우리 서울 25개 구와 같은 23개 구가 있고요. 그 동서남북, 그 외곽으로요, 무슨 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시, 뭐 후추시, 뭐 다마가와시, 무슨 시, 이런 식의 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체죠. 그러니까 23구가 있고 외곽에는 시가 있고, 근데 그 시는 도쿄도의 한 소속 구성원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메트로폴리탄 개념인데, 지금 서울을 그런 도쿄와 같은 메트로폴리탄으로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서울은 항구도시가 아닙니다. 항구도시라 하는 것은요, 바다를 접하고 있는
부산, 인천 같은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만약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서울이 항구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단순히 면적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도 서울이 항구 도시가 된다. 그러면 인천, 김포 그쪽이요. 하나의 관문이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백길.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요, 김포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강 르네상스인데, 예, 이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포에서부터 뭐 서울 마포나 여의도 이쪽에 수상역을 만들어 갔고요. 그걸 띄우는 거예요. 수상버스를 띄우면 그게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고요. 출퇴근, 이 교통, 그 수송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 물길을 우리가 제대로 경제적으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길이 뚫리는 겁니다. 그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면적만 늘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거는 총선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 김포 시민들이에요. 지금 다수는 당연히 서울 시민이 돼서 이 지옥철 문제도 해결하고 인프라 문제, 그거 지하철뿐만 아니라 인프라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서울시와 통합적으로 이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추진된다면 김포에도 여러 가지 경제 문화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 시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요. 그러면 김포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확정 지으면 되는 겁니다. 김포 시민 주민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법에서 그거를 승인해주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이걸로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이걸 안 해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이 이 입법 발의를 해서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죠. 근데 이게 김포 한 도시에만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가 이렇게 되면요, 한강을 끼고 있는 일산, 고향 여기도 들썩거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 하남, 뭐 과천, 광명, 뭐 안양, 뭐 이런 데가 다 우리도 서울로 편입될래. 그러니까 결국요, 이 김동연이 엄청난 자충수를 둔 것이다. 경기도를 남도 북도로 나누겠다. 저는 그게 좀 왜 저런 거를 하려고 그러지? 좀 이상했는데 이게 결국 김포에게 그런 서울시로 편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민주당은요 지금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 뭐라고 반응이 나왔냐? 어제 이 저기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당 전략 회의를 하고 나서요. 당 대변인 강선우가 당 고위 전략 회의 직후에 기자들 만나서요.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행정구역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될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총선용으로 막 던지면 되겠느냐. 그리고 민주당 뭐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주는 서울로 편입된다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고춧가루 뿌리는 뭐 이런 건데 김포 시민의 압도적 다수는 이미 여기에 마음을 뺏겼고요. 마음을 뺏겼습니다. 이 경기도 김동연 쪽도요 너무너무 당혹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월 27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경북도청에서요 제5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거기 다 왔는데요. 김동연이 그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하겠다고 그걸 요청을 한 상태예요.
대통령에까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무척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김동연은 멘붕이 돼버렸다. 뭐 어떤 라디오 나와서는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약간 멍해져가지고 당황해갖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은 이 행정구역 개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이 수도를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기겠다. 그래갖고 지금에 세종시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고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이 행정수도 충청도 이전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면은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노무현 승리의 몇 가지 이유 중에 그 김대엽 병풍, 그 가짜뉴스로 정치 공작한 거, 그 다음에 행정수도 충청도로 옮기자고 해갖고 충청에서 노무현이 1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그 다음에 이제 정몽준과의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이제 꼽는데, 노무현의 승인으로. 그런데요, 지금 여의도에서는요, 이 표의 숫자, 유권자 숫자를 보면은 그때 행정수도, 그거는요, 충청권에서 엄청난 표를 받았죠. 요번에 이렇게 되면요, 이게 경기도 서울 편입 대상이 되는 경기도 주민들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서울로 봐도 서울이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 오히려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복지 수준이라든가 같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려요. 서울이 이제 항구 도시가 되는 겁니다. 서울이 항구 도시가 되고요. 서울이 워낙 인구 밀집돼 있다 보니까 좀 그 아주 인류 도시로서 갖춰야 될 쾌적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울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이 그 서울 전체적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에도 공간 활용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가능성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럼 이게 서울 시민에게도 마이너스 되는 거 없고 이 그 편입 대상이 되는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김동연 탓하게 되겠죠. 김동연이 차기 대권 둘러싸고 이재명의 거의 유일한 경쟁자고 최근에도 경기도 법과 국감에서 발언했다고 개딸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김동연 너 네가 왜 쓸데없이 경기 북도 그거를 갖고 와갖고 이 사단을 만들었느냐, 민주당 내분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 이게요, 이게 아마도 총선판을 뒤흔들 그런 메가톤급 소재가 될 것이 확실시 돼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